고난의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,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진짜 믿는 사람만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. 예수를 믿는다고 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.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이 너무 싫어서, 고난의 길을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님을 따라 고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. 살 수도 없습니다. 누가 도대체 고난인 줄 알고도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말입니다.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자기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아니, 많습니다.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?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? 바보입니까? 아닙니다. 그들은 진짜를 본 사람입니다.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, 그 길은 영광의 길로 간다는 사실, 그 주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갑니다. 인도 첸나이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는 순교했습니다. 그런데 이 도마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.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. 아마 도마는 많이 낙심을 해서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.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했지만 도마는 자기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.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자국,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.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라고,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도마가 꼬꾸라졌습니다.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창에 찔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. 의심 많았던 도마가 순교자 도마가 된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하지요?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.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.